안녕하세요. 바른 턱, 바른 얼굴, 바른 자세. 네. 김성훈 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성훈입니다. 흰다리는 인간이 네 다리로 몸을 지탱하던 것을 인간이 직립하면서 무릎에 체중의 부하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부좌, 양반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흰다리가 생기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부하가 이렇게 손발로 네 다리로 돼야 되는데 한 다리로 되면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O자 형태로 벌어진 것을 흰다리로 합니다. 물론 흰다리가 X다리로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 O다리가 단연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습관과 자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직립하면서 생기는 것이 인간만이 나타나는 흰다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흰다리가 있으면 미용적으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스키니진 같은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입죠. 오다리 형태로 돼서 다리가 밉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다리가 형태 되면서 이 안쪽에 뼈끼리 부딪히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흰다리가 평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 들면 반드시 거의 9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다리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그러면서 무릎 관절염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흰다리가 되면 한쪽만 똑같이 입은 것이 아니라 한쪽은 더 일고 한쪽은 덜 입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골반의 비대칭도 일으키고요. 측만증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리, 어깨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 부분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릎 통증, 발목 통증,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심하면 두통까지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흰다리는 미용적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들면은 통증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다리가 휘었다는 것은 온몸이 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